안녕하세요, 전스트입니다. 오늘은 안 먹을게요. 우두머리를 먹고 무언가를 해봅시다. 일단은 뭔가 영웅증강체 같은 게 나왔으면 좋겠는데, 코브코나 가렌이나 뭐 이런 거. 아! 트루 데미지가 들어가는 우두머리 요릭? 이건 못 참는데. 우두머리 요릭 못 참는데? 요릭 쓰는 애 있나 지금? 아, 달의 분노가 있네요. 달의 분노 하나 정도는 겹쳐도 괜찮지 않을까? 여기가 요릭이 좀 겹칠 것 같긴 한데 저 요릭 덱으로 갈게요. 요릭 덱으로 갑시다. 이거 우두머리가 들어간 요릭 야밤의 흡수 덱으로 갈게요. 그러면 이거 아이템을 뭘 가는 게 좋을까? 일단 구원은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긴 하거든요. 연운 두 개 먹어놔도 돼. 쇼진 알룬도 들어갈 수 있으니까. 아니 왜 이래, 이거 아이템 왜 똑같은 것만 나오는 것 같아? 뭐야, 적당히 하라고 좀 제발. 쇼진 하나 빼놔야겠다 그러면. 아니 왜 이래요 이거 아이템이. 일단은 쇼진 만들어 놓겠습니다. 어차피 황금 저거 제거기가 있어가지고 다시 뺄 수 있죠. 어, 알룬 진짜 빨리 나왔는데? 그러면 쇼진을 빼줘야겠다. 알룬한테 넣어주겠습니다. 최강인 챔피언이 8초 초월을 해서 최대 체력을 얻는데 이거 갈까? 최강인 챔피언이 요릭이겠지? 아마? 선택을 뭘로 선택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네? 근데 일단은 이걸로 갑시다. 누가 슈리마인데? 아, 이 달 모양이 슈리마인가 보다. 8초 있다 한번 봐봅시다. 누가 슈리마인지. 아이템 개수는 둘이 똑같은데. 슈리마 맞네. 요릭이 슈리마 된 거 맞네요. 일단은 4연승 좋습니다. 그리고 아 맞다, 요들 저거 뭘로 삼성작 보는지 봐봐야 돼. 요들이 여기구나. 아 여긴 다른 요들인데? 여기 말고 말파이트 축하사. 아니 얘 왜 거대 개수로 삼성작을 보는 거야? 내가 거대 개수인데. 아 좀 불편하네요. 오케이, 레드 하나 만들고 이제 용발톱 보면 돼요. 그렇지, 망토 나이스. 6레벨 가서 리롤을 치자. 이렇게만 냅둘게요 그냥. 다음 턴에 레벨업 되게 냅두자. 여기는 지금 사팔리롤 쳤거든요? 저랑 만났네요. 사팔리롤 쳐가지고 지금 돈 다 털었는데, 말파이트는 아까도 원래 7마리인가 8마리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말파이트가 안 붙었습니다 삼성이. 결국에 초가스 하나만 붙었어요. 이러면은 여기 좀 안 떴네요 잘 많이. 뭐 아리도 2마리 남긴 했는데 전체적으로 좀 안 붙었습니다. 이 정도면은 돈 다 털은 거 치고는. 아리 하나 견제해주자. 여기 좀 안 좋네 여기는 상황이. 가지 뻗기. 아 근데 시너지가 뭐가 나올 줄 알고. 점심값. 아 근데 이것도 별론데 이제 초반에 첫 증강체로 먹었으면 좋았을 텐데. 그냥 가지 뻗기로 뭔가 먹어보자. 아씨 먹지 말걸. 잠깐만, 난동꾼? 일단 6레벨이니까 리롤 좀 칩시다. 어 요리기성 너무 좋다. 나이스. 자 아무튼 요릭도 이성 붙고 좋아요. 아까 그 달의 분노가 어떻게 됐나 좀 한번 보겠습니다. 이번 판 끝나고 요릭 이성 붙었고 요네는 안 살게요. 뭐 아명이 아니고 거대개수 쪽으로 갈 것 같아요 이거. 난동꾼 상징을 재조합기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? 저거 필요가 없거든요 사실? 아 사신도 좀 일단 카젝스랑 사신이 받아지긴 하나? 이러면은 사 아명을 받아야겠는데? 이거 요네를 써야겠는데요 이러면은? 사신 상징이 나와버려가지고. 아 이거 사신을 써야겠네. 사신을 알룬 주고 써먹을까 그러면? 차라리. 어 여기 달의 분노구나. 여기 몇 마리야? 2성 요릭이었나 방금? 아 1성이네. 한 마리밖에 없네요 요릭. 어 상관없겠다. 별로 안 겹쳤습니다 여기는. 좋아요. 그래도 난동꾼보다는 사신이 낫다. 우두머리 2우두머리로 가겠습니다. 이제 투루 데미지 들어가요 요릭. 사신을 여기 해주고 요릭이 안 겹치는 것 치고는 잘 나오진 않네요 생각보다.
그냥 이걸로 사신 듯이야. 저 유닛이 칸이 없어가지고 뭐 말파이트를 팔아도 되긴 하는데 그래도 뭐 들고 갑시다. 굳이 안 팔아도 되면 안 팔게요 굳이. 요리기 근데 저 별로 안 겹쳐가지고 되게 잘 떴다. 여섯 마리면은 달의 분노 쪽으로 겹치긴 했는데 저기한테 별로 요리기 안 떴어요 많이. 투루 데미지로 들어갑니다 이제.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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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. 이제 방어력이랑 마법 저항력을 무시하고 투루 데미지로 박아요 요리기. 그렇지 나이스. 이거 데미지 받으러 간 거. 아 개꿀인데 이거 완전 좋은데. 요릭스는 애 있나? 한 번 더 봐야겠다. 아 근데 여기 행운이 좀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데. 5행운인데 지금 꼬마고인까지 먹었거든요. 저기가 큰 문제가 생길 수도. 야 여기가 피가 70이에요 46스택인데 피가 70이거든요 저기가 1등 하겠다. 이거 안 되겠다 이거. 아 요릭스는 애는 없긴 해 일단. 아 이게 망토가 안 떠? 오케이 용발톱 나이스. 사심 상징을 그냥 빼는 게 나을 것 같아. 이거 이사심 받는데 알룬한테 아이템 들어가는 것보다 대천사 들어가는 게 나을 것 같아. 그래서 지팡이로 집었습니다 일단은. 아 초월이 너무 좋은. 초월 가자. 초월이 너무 좋다. 이거 슈리마 초월에다가 그냥 초월에다가 어차피 전투 길어지니까 초월이 너무 좋은데요. 요런 느낌으로 요릭만 맞아서 빨리 죽여버리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을 것 같네요. 그냥 차라리 애가 은근히 너무 오래 버텨가지고 원탱으로 그냥 세워놓고 뒤로 다 빼버리자. 빨리 죽어 요리가. 왜냐면은 얘가 늦게 죽어버리면은 앞라인 다른 애들이 다 죽은 상황이라 우두머리 윗몸 일으키게 할 시간 동안 그게 없어요 앞라인이. 그렇지 은근히 금방 채우는데 그 금방 채울 시간조차 없더라고. 금방 채우죠? 한 뭐 두세 번 윗몸 일으키게 하면은 되는 것 같은데? 육거대 개수를 받아볼까요? 거결을 굳이 만들어야 될까? 거결 아이템 자체가 그렇게 좋은 아이템이 아니라서 거결은 안 만드는 게 나을 것 같다 그냥. 베이가 2성인데 여기 벌써? 요들이 그래도 성공했네? 망한 완전 망한 줄 알았는데. 근데 이거 요릭 못 잡을걸요 베이가가? 애초에 한번 내가 더 만나면 이길 것 같다. 알룬을 쓰는 애가 있나 한번 보겠습니다. 야 여기 120. 야 게임 터졌다. 이 두 턴 남았는데 지금 두 턴 안에 얘를 27을 피를 까야 되는데 행운으로 체력도 차거든요. 이거 게임 터졌다 이미. 여기가 1등 확정입니다 이거. 꼬마거인 행운이라 여기가 너무 운이 좋았어요. 저건 이길 수가 없어요. 일단 1등은 저기 행운이 확정입니다. 아 아쉽네. 왜 꼬마고인이 나오냐. 아 너무 사기를 쳐놨어 행운이. 꼬마고인 저거 말이 안 돼요 저거는.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네요 저긴. 이제 초월 터져주고. 와 투루 데미지라 진짜 세다 요릭. 요릭이 이게 천천히 잡는 느낌이지 이렇게 딜이 안 나오거든요. 진짜 세다. 와 그냥 레벨업 치고 알루는 뭐 붙겠죠? 지가 알아서. 굳이 7레벨에서 리롤 안 볼게요. 일단 대천사 연운 하나? 아니 연운 좀 줘봐. 아 연운이 왜 세 번이나 안 터? 장난은 좀 그만하라고 좀 진짜. 연운. 아니 아니 모루를 4개를 깠는데 요눈이 한 번이 안 나와? 아니 좀 말이 안 되네요 이건 좀. 아니, 적당히 억가를 해야 될 거 아니야. 이게 사람의 운으로 이게 말이 안 되는 건데. 아니 어이가 없네 그냥. 아무튼 그러면은 제가 지금 이 요릭 같은 경우는 슈리마루 8초 뒤에 초월에다가 15초 뒤에 그냥 초월도 있고 그러니까 초월만 두 개가 있단 말이에요. 거기에다가 우두머리로 투루 데미지까지 들어가면서 와 이거 뭐야. 스킬 쓰면 이거 다 죽게. 와
야 진짜 미쳤다. 행운 어떻게 됐냐? 체력 8? 한 번만 이기면 될 것 같긴 한데. 근데 한 번만 이길 수 있냐고. 갈리오가 3마리 갈리오를 견제하겠는데 여기. 근데 여기 보상이 왜 이렇게 별로죠? 이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잘하면은. 보상으로는 돈이 나왔는데 저기가 리롤에 쓴 것 같아 돈을. 그게 아니면은 저 필드가 설명이 안 돼요. 왜냐면은 120에다가 두 턴이 더 지났다고 생각하면은 최소 150 스택 막 이렇게 갔을 텐데 보상이 저게 말이 안 되거든요? 야 보여줘. 그렇지 투르 데미지 그렇지. 초월까지 터졌고 그렇지. 스킬 한 번 더 쓰면은 제발 제발 그렇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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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진짜 레전드. 저기 내가 지금 만나면 이길 것 같은데요? 아우 저기 운이 너무 좋은데? 저기를 안 만나네 계속. 저기를 내가 만나면은 이게 아 갈류 한 마리 남았어. 아 저기 운이 너무 좋다. 제가 저기를 만났으면은 저기 죽었거든요 지금? 운이 너무 좋다 저기는. 아 이거 갈류 떴다 이거 삼성. 아 갈류 삼성을 이길 수 있을까 요리기? 이거 나 벌써 졌는데 여기서? 어? 어? 와! 와! 요릭 이걸 이기네. 아 방금 죽을 뻔했는데 예. 이걸 이기네요. 방파제 하나 가자. 세트한테 들어갈 것 같아 아이템 저거 다. 이제 피 14라서 제가 이기더라도 안 죽을 것 같아요. 안 죽을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이기더라도. 근데 이길 순 있을까? 이제 너무 여기한테 시간이 너무 많이 줬어. 유닛이 너무 많긴 하거든요? 유리가 정리 좀 해줘. 그렇지. 아 안된다. 아 못 버틴다. 여기 아 여기가 너무 운이 좋았어요. 저를 너무 오랫동안 안 만났어요. 이미 너무 세져버렸다 여기가. 아 10레벨에 가서 4 아명을 받고 5코 2성 아지르랑 세트 2성을 보고 알룬 윤의 3성을 보면은 뭔가 좀 될 수도 있지 않을까? 뭐야 여기 왜 또 만나냐? 클론으로 만나나 보다. 아 여기 진짜 운 좋다. 아니 아까 만날 때는 안 만나고 제가 이길 수 있을 때는 안 만나고 지금 인제 와서 지금 두 번 연속으로 만났거든요. 클론도 아니고 원본을 두 번 연속? 진짜 운 좋다 여기는. 야 이래야 행운하는 거구나. 진짜 행운이네. 이거 이길 수 있나 유릭? 어? 아 안되겠다. 아 안돼요 안돼요. 너무 세졌어. 아 왜 이렇게 실속이 없지 리롤이? 뭐 아무것도 안 뜨고 그냥 그쵸? 아무튼 4아명까지는 일단 받았습니다. 그리고 딜러가 생기긴 했어요. 이거 한 번만 이기면 아 여기가 아닌데? 아 여기가 아니구나 행운이. 여기가 아니네. 일단 뭐 여긴 아까는 제 클론이 여기한테 졌었던 것 같은데 제가 이기죠 여기는? 어? 아닌가? 어? 유리가 아유 둘 다 못 이기는데 이거? 이제 힘이 다 빠져버렸다. 아 저 행운을 죽였어야 됐는데. 정손 하나 가자. 요네가 일단 쓰잘데기 없지만 붙었고. 이렇게 갑시다. 요네한테 아이템을 줄게요. 삼성이 붙어가지고. 여기 이길 수 있을까? 못 이길 것 같은데. 과연 이길 수 있을까요 이제? 어쩌다 보니까 요네가 삼성이 붙어가지고 조금 세지긴 했는데 그 유닛들이 많아졌거든요 저도? 봐 우디루도 버텨주고. 그래도 안 되냐? 아 그래도 안 되네. 너무 세졌다. 알룬만 삼성 붙으면 좀 세질 것 같긴 하거든요? 근데 알룬이 한 마리 남았는데 안 붙었네. 여기 이제 이길 수 있나? 클론이니까 이길 거예요 여기는 아마. 둘 중에 한 명 일단 죽어라 좀 빨리. 1대1을 보고 싶다. 이게 요리기 한계가 좀 명확하네요. 좀 많이 약해졌네요 이제. 시간이 좀 많이 흘러가지고 빨리 애들을 죽였어야 됐는데 매칭운이 애들이 좋아가지고 요리조리 저를 피해버려가지고. 이거 행운이 졌는데? 근데 갈리오 뜰 것 같아. 그럴 것 같더라. 지는 이유가 있지. 갈리오 뜰 것 같더라고. 한 번 지고 극적인 상황에서 갈리오 삼성 뜨고 그런 연출이 될 것 같더라. 아 여기 내가 이길 수 있을래나 모르겠네. 그러니까 알룬은 왼쪽에 있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얘가 최대한 오래 살아야 되긴 하니까. 그리고 알룬도 이번에 삼성이 붙어가지고 좀 세지긴 했습니다. 저도 대기 지금까지는 2성이었죠 알룬이?
볼 수 있는 최고점인데 저도 여기 이기네 이제. 그렇지, 들어가시고요. 아 이거 갈리오가 삼성이 붙어서 행운 못 이길 것 같아요. 여기가 너무 1000개? 아 6000개까지? 1000개가 더 들어가네 심지어. 아 1000개 상징이 4개네 아 여기가 뭐 상징만 나왔나? 상징이 많이 나왔었나 본데 그냥? 그래서 약한 게 아니고 상징이 많이 나와서 약하다고 생각을 했었나 보다. 너무 세져버렸어 여기가. 갈리오를 견제하려고 했는데 갈리오가 한 마리도 안 나와가지고 상점에 견제를 할 수가 없었네요. 그쵸? 근데 여기가 행운을 너무 사기를 쳐놔가지고 사실 아우 상대가 안 된다 너무 세다. 아 상대가 안 되네요. 그쵸? 여기가 너무 운이 좋았어. 매칭도 매칭운도 좋고 그냥 모든 게 운이 좋았어요 여기는. 까비. 야 그래도 오늘 이거 한번 알아봤습니다. 우두머리가 들어간 요릭. 여기가 개사기를 쳐놔서 그렇지 여기 말고는 진짜 말도 안 되게 강했습니다 요릭도. 그쵸? 괜찮네. 초월에다가 슈리마까지 먹어서 이중 초월에 우두머리 트루뎀까지 들어간 요릭 한번 알아봤습니다. 좋아요.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영상은 편집 작업이 끝나는 대로 보통 낮 12시 언저리에 고정적으로 업로드 됩니다.